네. 어, 무대 앞에 서면은 아직 긴장되고 막 떨리시는 거네요? 네.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그거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 예.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 청중이 바뀌면. 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세요? 제가 공무원인데, 군무원, 여기 스쿠쿠 수도병원에 근무하는데. 예. 제가 직업이 이제 공무원, 군무원은 이렇게 행정직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옮겨다닙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남들 앞에서 좀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발표를 해야 되고. 아, 그래서 이제 고민되시군요. 네. 근데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나. 근데 낯선 사람들 앞에서 떨리시는 거죠? 숫자가 많거나. 어. 혼자 그 유튜브도 진짜 엄청 많이 보고 노력했는데.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신데. 아, 주로 어떤 그 발표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반인데요. 네.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군 병원에 이렇게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 가면 병원장님이 대령입니다. 대령 국군병원? 네. 중령, 소령들 이렇게 간부들을 다 앉혀놓고 제일 높은 사람들 앉혀놓고 제가 감사했는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아주 답답하고 아주 예, 아주 예. 아주 안 좋은 분위기인데. 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 이상한 이상한 그렇죠. 이상하죠. 거기서 막 웃으면서 농담도 사실 던지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되게 하죠. 기분 나쁘고 네. 그렇죠.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그런데 우리 좀 그걸 헤쳐나가세요? 오프닝은 어떻게 하세요? 딱 섰을 때 처음에 오프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회계감사 담당 윤준채 주무관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앞에 조금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건 어때요? 그걸 제가 시도하면 했는데 네.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게 이제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날씨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넣기는 무슨 날씨라는 거? 아, 그거 외에는 그냥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 칭찬 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더라도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주사위패드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전에도 그래도 뭐 아,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고 제가 많은 곳에 이렇게 했지만 아, 이런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명 깊었습니다. 아, 이런 식의 칭찬 하고 시작하는 것과 발표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좀 얼러주고 나서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랬을 때 앞에 그래도 좀 좋았던 점이 있죠? 있습니다. 네. 입구에 딱 들어왔을 때 뭐 모습이라든가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와 다른 아주 좋은 점들을 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렇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참 잘 되어 있는 부분들 감명 깊었습니다. 다만 제가 또 직책이 그러다 보니 그래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좀 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나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걸 연습 훈련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식당을 가도 연습을 하시는 거야. 아우 이모님 이 식당은 이런 부분들이 참 제가 많은 식당을 다녔는데 참 좋네요. 계산할 때도 아, 참 맛이 이런 부분이 남다르네요. 뭔가 자꾸 이렇게 칭찬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야. 그런 거 찾아내는 거. 아 입구에서 이 부대는 보니까 뭐 수문에 있는 그 병사들이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커서 아주 기강이 느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칭찬할 거 찾아내서 앞에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멘트를 자꾸 하시면 훨씬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덜 떨리시고. 네. 예. 어떻게 우리 학원 오니까 어떠셨습니까?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일단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김 박사님 많이 뵀는데 예. 실물로 뵈니까 진짜로 예. 화면보다 훨씬 좋으시.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는 거짓말 같아요. 우리가 뭐, 정말 그러면 거짓말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멋있습니까? 아, 피부가. 그렇지. 피부가 안 좋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서 멋지십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그 사람의 피부나 얼굴보다는 누굴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의 복장, 자세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특히 여자들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름다우십니다. 뭐 예쁘십니다. 이거 안 좋아요. 잘못하면 미투가 되기 때문에 액세서리 오늘 스카프가 잘 어울리십니다. 뭐 행거칩이 오늘 참 포인트로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부담 없고 듣는 사람도 훨씬 나아요. 외모 칭찬보다는. 그렇죠?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액세서리 칭찬하는 건 왜 여자들은 이뻐서 단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해주는 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 뭐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디가 뭐 어떻다는 등 뭐 아이 뭐 이런 그릇 자체가 보니까 내가 신경을 많이 쓴 식당 같다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예예. 예, 예. 뭐 이런 거 스피치 학원에서 안 배우나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좀 좋아요. 이렇게 남이 못 보는 거 이렇게 봐가지고 얘기해주고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